소소한 이야기. 아유, 간절기 캠핑을 위해서 가스난로를 주문했어요. 중국산이죠.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유난로도 좋지만 등유난로는 이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기 때만 캠핑을 가기 때문에 간절기용 가스난로를 주문을 해봤습니다. 무게는 한 3kg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열어볼게요. 자, 네, 가스관 그리고 이게 바로 이소가스와 부탄가스랑 연결할 수 있는 아답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주문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이소가스와 일반 부탄가스 연결 단자입니다. 중국으로만 되어 있고요. 대충 그림을 봤을 땐 이렇게 구성요소 나와 있고 안에 이러한 가스 연결과 그리고 가스관, 가스 호스랑 연결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열고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닫았을 때는 아무래도 난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열었을 때는 여기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가 되겠죠. 자,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과 연결해서 쓰는 거겠죠. 이렇게.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성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여기를 조립하는 것 같아요. 조립을 해서 꽉 조립한 다음에 이 부분에다 부탄가스를 꼽는 거겠죠. 여기다가 호스를 꼽는 것입니다. 호스 꼽기 전에 먼저 이 잠금 장치를 끼운 상태에서 최대한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꽉 꼽은 상태에서 여기를 드라이버로 잠그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꽉 조여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가스관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끼운 상태에서 이걸 끼우겠습니다. 베란다에서 환기가 된 상태에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가스관은 멀리 떨어뜨린 상태에서 켜보겠습니다. 자, 따뜻해. 보이시죠? 여기까지 따뜻해요. 조절은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세게 흘리지 마, 아빠. 예. 색깔이 이쁘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오, 예쁘다. 가스레인지 색깔이야. 색깔도 이쁘게 나오네요. 열기를 또 간절기에 딱 쓰기 좋게 여기까지 따뜻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네. 오, 열기가 있네요. 열기가 있죠. 가스레인지보다 따뜻합니다. 핫팩보다는 네. 많이 안 따뜻하죠. 항상 난로를 안전. 사용할 때는 안전 중에서도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춥다고 문을 닫거나
텐트 자크를 다 올리거나 하면 안전상 엄청나게 위험하죠? 네, 맞습니다. 불 좀 줄여봐. 자, 어때요? 빨갛게, 지금 빨갛게 달아오르죠? 초점 맞췄어. 열기가 여기까지 다 옵니다. 살짝 핑크빛이 더 나는데 영상 안전은? 그치? 조금만 가져왔습니다. 너.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 소소한.